태풍 선까가 베트남 다낭을 강타하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많은 폭우가 내렸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은 다낭의 모습입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현재 오후 3시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정전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6호 노루, 19호 태풍 선까, 조금 전에 20호 태풍 내사태 발생을 한국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역시 베트남 다낭을 강타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가 지금 베트남 다낭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을 보면은 이 대만과 필리핀 루손 해협 사이를 19호 태풍 선까가 통과해서 베트남 다낭을 강타했고 20호 내샷은 중국 저장성을 강타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을 보면은 역시 이 루손 해협과 베트남 대만 사이를 거쳐서 19호 태풍 선까가 베트남 다낭 강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를 보면은 네 개의 지금 먼저 19호 태풍 선까 그 다음에 TD23W 이거는 이제 20호 내사시 됐죠. 그리고 91W 열대오란 그 다음에 TS21W 이것은 34호 열대 저압부로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호 태풍 내사세의 경로를 보면은 필리핀 북쪽, 마닐라 북쪽을 지나서 홍콩,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월 19일 베트남 다낭을 강타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태풍, 노루, 선까, 내사까지 이곳 베트남 다낭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